Bulgaria. I'd be following you for the ride. I know that these days I've been messing with you like a countless straight out man. 제가 저번에 회사를 차렸다고 했잖아요. 직원분도 뽑았거든요. 근데 직원분은 정말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지금 척척 일을 잘 해내고 있고 진짜 제가 두 명이 된 기분이라서 아프면 좀 누워있을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코트 더미들이거든요. 이렇게 촬영을 한 번씩 하면은 집에 막 옷 먼지랑 고양이 털 있고 지금 침대랑 소파까지 옷이 막 점령을 하니까 이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옷을 이렇게 두고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사무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사무실이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야.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안경까지 쓰고 좀 이렇게 지적인 이미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적 이미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후리하게 입었어. 그냥 추리닝 입었고 이 위에 패딩 하나 입어주려고요. 옷을 고를 시간이 없어. 원래 같으면 이렇게 시꺼먼 거 잘 못 참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오늘은 늦었어. 세상에. 세상에 눈 쌓이겠다, 그쵸? 네, 구조는 여기가 제일 나은데요? 여기 아예 그냥 가벽이 미리 되어 있어서 페인트 칠이랑 이런 거만 깔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긴 뭐죠? 여기. 어제 사무실을 열심히 보러 돌아다녔는데 집 구하는 거랑 사무실 구하는 거랑 진짜 천지 차이더라고요. 너무 막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시설도 진짜 너무 구린데 역에 가까우면 막 엄청 뛰어. 역시 어른들의 세계는 다르구나 이러면서 사무실을 구할까 말까부터 지금 다시 천천히 진짜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고 그리고 이제 직원분을 제가 또 뽑았다고 했잖아요. 둘만의 조촐한 환영회를 좀 하려고 낙성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와인바에 가려고요.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도망가지 말라 그래야지. 이것만 딱 메고 나갈지 아니면 위에 간단하게 누빔 패딩이라도 입을지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무슨 아우터를 입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너무 유용하게 잘 입고 있는 그런 누빔 패딩입니다. 하나도 있으면 완전 편해. 거의 맨날 입는 것 같아. 새 직원 J형인가? 업무 강도 어떤가요? 업무 강도? 네. 업무 강도? 미팅하러 만났거든요. 이제 단 둘이 조촐하게 술 별로 안 좋아하죠. 완전 좋아요. 그거 아니죠. 그냥 분위기는 좋아. 뭐 드실래요?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혼자 드실까요? 아무르거나 뭐 청아 올려드렸는데 같이 비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짠. 도망가지 말아주세요. 고맛집이랑 피클링한 시금치예요. 피클 시금치를 같이 싸 드시면 더 되게 맛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디자인 예쁘니까 그냥 일자 컵 해도 예쁘다. 이렇게 띠 두르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색깔 있는 게 나을까 없는 게 나을까요? 민채님 취향은 어때요? 네. 색깔 있는 게
색깔이 있으면 저는 이런 색깔 없는 거 살 것 같긴 해. 나도 나 이거 응. 이거 예쁘고 이건 진짜 미니멀 느낌이긴 하네. 그치? 어제 자기 전에 오늘 오랜만에 겟레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제 근황을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근황을 말 안 했어. 이거 선 에센스인데 이거 아르뚜아 거거든요. 이렇게 광 나는 거 보이시죠? 약간 메이크업 건조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속에 기초를 좀 탄탄하게 촉촉하게 해줘야 된다. 일단 직원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랑 좀 티키타카를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내가 N년째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머. 모공이 저는 예전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어서 모공이 늘어질 대로 늘어졌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딱딱한 제형의 프라이머를 발라줘야 돼요. 편집 스타일을 좀 맞춰보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저희 굿즈도 준비 중이거든요. 머그컵 저희의 첫 번째 굿즈. 직원분이 너무 아이디어 뱅크고 저는 사실 아이디어라는 게 없는 사람이고 약간 팩트 기반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대부분 재택으로 일해요. 제가 사무실을 구하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실 계약 기간 2년인데 무조건 저는 여기 1년밖에 안 있을 거거든요. 이사하고 나서 제대로 사무실을 구하기로 결정을 했고 에스티 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매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 쓰시면 돼요. 얼굴에 아주 착 달라붙어. 저는 파데를 그렇게 두껍게 바르는 편은 아니라서 커버력 좋은 파데를 조금 바르는 편이에요. 정말 잘 쓰고 있는 탄탄한 재질의 쿠모 스펀지로 두들겨서 발라줄게요. 사무실 구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냥 생각보다 세상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재택하면 좋지 않나? 아닌가? 제가 직원 입장이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굳이 막 출근을 시키고 싶진 않고 어쨌든 가끔 미팅이 필요할 때나 웨이팅 픽셀 촬영이 있을 때 부르고 있습니다. 직원도 뽑았겠다.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은데 그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자본금. 근데 그 자본금이 있으려면 제가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광고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영상까지 찍어야 돼. 그러면 한 달이 그냥 뚝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황은 요 정도. 아프면 누워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 원래는 아파도 꾸역꾸역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회사의 직원이자 대표가 나 하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한 겹 발라주고 조금 더 밝은 파데로 가운데만 살짝 밝혀줄게요. 조금 바빠가지고 제 일상을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휴가 끼고 막 택배 파업이 끼고 이러니까 어우 그냥
동대문도 난리고 막 배송은 제대로 안 되고 지그재그 하울 하려고 지그재그해서 쇼핑을 하나 했는데 어우 배송도 엄청 느리고 여러분들이 멜팅픽스의 옷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알았어. 그 사람들도 늦게 보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아는데 특히나 이렇게 촬영일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조급해질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기다리는 사람 입장을 또 해봤고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질문. 개강이 다가오고 있어요. 2월 한 달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제 성격의 최대 장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실행력이 좋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새해 다짐 이런 거 적잖아요. 그거를 실행을 하려고 뭔가 시작을 해야 된다. 시작이 여러분 제일 어렵잖아요. 뭔가를 시작을 할 때 별로 망설이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게 계획을 안 세우고 시작해가지고 망할 때가 많지만 이거 요즘 내 최애 립 잉크 매트 페리페라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발리고 색깔도 완전 내 얼굴에 딱 맞아. 이렇게 볼따구까지 저는 같이 해줍니다. 뭔가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를 지금 당장 실행을 하세요, 여러분. 어렵다는 거 저도 알지만 실행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저는 책있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해보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월 벌써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시작한 거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 당장 저와 시작합시다. 뭔가 25살까지는 어떻게 책 안 읽고 비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책을 안 읽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지면서 약간 지식이 딸리고 어휘력이 딸리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뭐든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색 관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 여기 노란 거 보이시죠? 이게 뿌리 탈색을 하면은 이 뿌리 부분은 좀 노랄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에 비해서. 보색 샴푸로 열심히 감아주고 있고 탈색도 지금 내일인가 모레 예약해놨거든요. 계속 그냥 뿌리 탈색하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딱히 염색을 하거나 이렇진 않고 그냥 탈색을 계속하고 보색 샴푸를 열심히 쓰고 있다. 보색 샴푸는 파놀라 옐로우가 정말 보색력이 좋고 근데 보색 샴푸를 쓸 수 있다는 그 전제가 뭐냐면 탈색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파우더 팩트에 뭐였지? 삼각 스펀지? 이거 조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얘가 적당히 기름 기를 먹어주면서 파우더를 고르게 도포해주는 것 같아요. 마스크 쓸 부분 위주로 아주 매트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 디자이너 분 물어본 사람들 많았는데 처음에 갔던 그 구획을 잡아준 데는 잠실 ZS 헤어 이준수 디자이너였어요. 전 뭐든 좋은걸요? 사랑합니다. 영원 불변의 삐아. 어제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인터뷰를 간단하게 했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팔로워들은 저한테 어떤 존재인가? 뽀송이라는 닉네임도 지었잖아요, 작년에. 저는 그 구독자 네임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으니까 확실히 유대관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 저만 느끼나요? 제가 이벤트를 자꾸 여는 이유도 이벤트에 참여를 하려면 댓글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댓글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사실 익명성이 보장된 유튜브에서 좋은 소리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든든한 내 울타리 같은 내 편이 있다는 게 요 업을 하는데 모티베이션이 된달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존재입니다, 구독자분들. 이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인터뷰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가 됐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 진짜 힘이 쭉쭉 빠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들어가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넘기고 있습니다. 요즘 화장 팁은 저는 요즘 화장보다 기초를 굉장히 탄탄히 하고 있어요. 제가 속건조로 한번 느낀 다음부터는 완전 요즘 기초 홀릭맨인데 기초에서 여러 가지를 써봤고 그중에 좋은 거 여러분들한테 송민수 컨텐츠에서 추천해드릴게요.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써보고 있습니다. 혹시 기초 정착 못하신 분들은 제가 다 실험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괜찮은 기초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와 진짜 예전에는 그냥 선물 받는 거 아무거나 썼는데 그때 내 피부 장벽이 정말 튼튼했던 거구나. 그때 진짜 소중히 여겨줄 걸 하는 생각을 요즘 맨날 하고 있어요. 있을 때 뭐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오랜만에 피부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진짜 고생했는데 여드름 때문에. 그냥 한두 개 나는 거 아니고 완전 여기 빨갛게 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언니가 좋아하는 감성 있는 카페나 소품샵 알려주세요. 그게 조금 제 집에서 거리가 있어서 자주는 못 가는데 평일 낮에 가면 사람도 없고 한산하고 너무 좋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노트북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거는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진저 파우더입니다. 거기 주민이면 이런 데 좀 각 잡고 안 오고 데일리하게 이런 데 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관악구 빨리 뜨고 싶거든요. 여기는 정말 대학가 같아요. 그냥 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냥 키스미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삐아 로즈본 아이라이너로 좀 이렇게 블렌딩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막 어디 맛집보다는 포차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막창, 곱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제일은 진짜 제가 입맛 없고 막 무조건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실패 절대 하면 안 된다 할 때 가는 곳은 저희 집 앞에 제일 막창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창 안 먹어본 사람들 입문하기에 정말 딱 좋은, 딱 대구 막창처럼 바삭바삭하고 그 막장에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맛 꼭 가보세요. 그리고 꿀템 질문이 많은데 꿀템 관련해서는 제가 차곡차곡 모아서 송민수화해서 보여드릴게요. 옷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제가 온라인 쇼핑의 달인이거든요. 저 온라인 쇼핑하면서 실패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삐아, 언더, 이거 애교살. 바지를 살 땐 실측을 봐요. 기장만 맞으면 대부분 나한테 예쁘게 나오더라고. 기장이랑 내가 조금 살집이 있다 하면 허벅지까지 보는 게 좋겠죠? 끼나 안 끼나. 모델들은 다 말랐으니까 그 사람한테 와이드라고 하는데 막상 도착해보면 나한테 하나도 안 와이드인 경우가 많잖아요. 글리터로 언더를 해줄 건데 제가 정말 괜찮은 글리터를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글리터 괜찮은 거 있으면 꼭 소개 좀 해주세요. 섀도우 형태는 불편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예전에 이벤트 당첨돼서 무브라는 브랜드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냥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너무 투명한 느낌이 없달까? 바지 외에 다른 아이템들을 살 때는 오버핏 류 찾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이제 재질을 보는 거지. 어떤 재질이 얼만큼 들어갔나. 특히 겨울 옷들은 재질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보풀이 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후기는 좀 안 보는 편이에요. 후기를 보면 내 구매 의욕이 싹 사라지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 사. 마지막으로 아시안 카라 돌체 아시안 요 컬러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경험이에요. 예전에 어떤 아이템을 샀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그 아이템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옷이 중국산이거나 바지가 짧거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단과 바지의 실책을 많이 본다. 여러분들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잘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옷을 살 때 꼭 적용을 해보세요. 아, 마스카라 하면서 말 못하겠어. 옷 정리하는 법.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 정리 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할 필요가 없고 모든 걸 때려박을 수 있는 옷방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쓰리룸으로 선택을 해서 이사를 온 거예요. 쓰리룸 비싸죠. 완전 비싸죠. 근데 룸메랑 살아서 괜찮아요. 여러분도 옷방이 너무 쓰고 싶다? 투룸 이렇게 할 능력은 없다? 하면은 룸메를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각자 방 있으면 막 그렇게 사생활에 서로 간섭할 일도 없고 그냥 뭐 쿨하게 사는 거죠 뭐. 직원 더 채용할 생각 있는지. 직원이야 뭐 늘 더 채용하고 싶죠. 근데 직원 채용하려면 제가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월급을 내가 조금 주면서 일을 시키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한테 일단 월급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많이 줄 수 있는 회사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직원을 다시 채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직원 분이 일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직원을 채용을 해본 적이 없고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저도 배우고 있다는 점.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정확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수입원을 말씀을 해드리면 되겠죠? 저는 마켓을 하잖아요. 멜팅 픽세. 그 동대문 보세 쇼핑에 대한 소비를 마켓을 하면서 최대한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몰 안 쓰는 거죠. 내가 직접 동대문에서 사다가 입는 거지. 그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하면서 광고 수익을 받고 있고요. 조회수 수익 이런 거.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인스타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보다는 당연히 많이 벌지만 직원도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지금 당장 뭐 100만 원을 벌어도 다음 달에는 빵원을 벌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워라밸 생각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일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억지로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밌어. 내가 누군가한테 정보를 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트렌드 파악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려면 소비도 계속 해봐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딱 짜잔 하고 소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해준다? 그럼 진짜 할맛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쳤어요, 화장을. 옷 수납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는 분을 위해서 옷방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난장판이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거를 이렇게 디귿자로 하나를 설치를 해놨고 여기 통로 하나만 뚫어둔 상태입니다. 이쪽 벽에도 다 행거가 있고 저희는 둘이 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대왕고양이였어요? 어우 털. 레오와의 첫 만남은 레오는 없어졌네. 친구가 고양이를 주웠는데 네 마리 중에 한 마리였고요. 완전 핸드폰 위에 올라갈 만큼 작은 고양이였어요. 근데 진짜 한눈에 딱 꽂혀가지고 정말 그때 어리고 생각이 없어서 그냥 데려왔어. 대책도 없이. 입양비? 중성화시키면 돌려주는 그 돈을 친구한테 주고 중성화까지 마치고 돈 돌려받고 그러니까 책임지고 키우는 걸 좀 감시를 한 거죠, 친구가. 우리 레오는 따뜻한 바닥을 정말 좋아하고요. 카메라를 정말 싫어해요. 오피스텔에서 키우면 안 되는데 정말 어거지로 열심히 키우다가 투룸으로 이사가고 쓰리룸으로 이사가고 점점 집을 넓혀가면서 왜냐면 좁은 집에 고양이가 있으면 안 그래도 활동성이 없는 고양인데 더 안 움직여. 그래서 얼른 레오를 위해서라도 넓은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꼭 동물을 키울 때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세요. 레오와의 만남은 별건 없는데 항상 미안해.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항상 못해주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도 얘한테 시간을 더 못 내어주는 것 같은 게. 그래도 레오는 저를 제일 좋아해요. 그게 너무 웃겨. 어쨌든 바지를 마저 골라볼게요. 레이어드를 해서 입었거든요. 여기에 좀 와이드한 팬츠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사실 지금 이 바지도 굉장히 괜찮은데? 갈아입지 말아야겠다. 이 잠옷 바지인데 색감이 괜찮은데요? 결국 위에 이렇게 체크무늬 있는 거 입고 싶어가지고 밑에 갈아입었어요. 요런 귀여운 느낌의 패딩으로 입어봤어요. 사주 보러 갔다 와 보겠습니다. 대박. 이것도 찍을 걸. 이것도 맛있어요. 인도 음식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면 서울대구역 옥살 보세요. 난 솔직히 여기보다 맛있는 인도 커리집 못 찾았어. 사실 인디스텔로우도 여기가 맛있어. 아 그래? 훨씬 좀 더 부드러워. 아, 어 맞아. 옥살보다 다들 뭔가 부드러워. 여기 되게 덩어리가 있는 편이다. 그 자취 꿀팁 하나 알려줄래? 자취? 갑자기? 아까 질문 하나 마무리를 못하고 나왔어. 자취 꿀팁 뭐가 있을까? 자취 꿀팁? 너랑 나랑 팁이 다를 것 같은데 난 이제 최대한 물건을 사지 않는다. 아 그치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부동산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옛날 집에 살지 마세요. 옛날 집에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사주를 보러 가게 됐고. 뭐야 죽는 거 같아. 몇 톤지 안 써 있어? 아 여기가 약간 어 뜨거워. 약간 만두 느낌? 만두? And I know the right times when you're feeling surrounded, but I feel you soon.
Bye.